짬짬통도 잼 담았던 병 너무 예쁜데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양념병으로 써요. 이거는 생수 잘라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쩌다 색깔이 맞는 게 있으면 이거는 양념통으로 쓰고요. 다음에는 또 잼을 색깔이 안 맞는 게 있잖아요. 이런 병에 이런 거 또 이런 색도 있고 이거는 전부 다 요걸트예요. 제가 여기다가 우유 넣고 요구르트 조금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요구르트를 만들어놔요. 그러면은 그냥 한번 옆에 딱 뜯어서 둘이 먹기 딱 좋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좀 틀린 병들은 제가 이거는 또 버리지 않고 요구르트 만들 때 씁니다. 이렇게 여기다 우유 부어서 큰 솥에다가 아니면 슬로우쿠커에다가 웜으로 해놓고 보온으로 해놓고요. 보온도 계속 하면은 그게 뜨거워지면 우유가 안 되거든요. 미지근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한 5시간 정도 따뜻한 물 부어서 5시간 정도 보온으로 해놨다가 꺼요. 끄고 그 상태로 또 한 3-4시간 두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거 냉장고 보관하시면 이렇게 꾸덕하게 만들어집니다. 물처럼 된 거 요구르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반 그냥 플레인 요구르트로 하시면 되고 약간 그래도 좀 농도가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릭 요구르트 있죠? 그릭 요구르트 플레인 그거 하나 사셔서 우유 만드시면 그 다음에는 요거도 그대로 한 숟갈 남겼다가 이만큼 남겼다가 여기에다가 또 우유 부어서 한 번 더 만들어 먹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이렇게 병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또 지퍼백도 안 사고 이렇게 쓸 때 깔끔하게 잘라서 이런 거는 야채 보관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야채 넣어놓고 냉장고에 넣고 또 이거는 냉동식품이기 때문에 얼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냉동식품 소분할 때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사용하면 좋고요. 이것도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걸어왔다가 냉동식품 소분할 때 이렇게 쓰면 좋고요. 이렇게 작은 것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시고 또 잘 닦아서 또 쓰시고 해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여기다 이제 고기 먹고 나머지 고기가 얼려놨거든요. 자, 이런 거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또 닦았다가 다시 쓰고 이렇게. 간장도 대용량으로 사면 싸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샀다가 과일을 사다 보면 이제 이런 플라스틱 이런 박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방울토마토 담았던 거, 이거는 뭐 자두 담았던 건데 이런 것도 버리지 말고 여기다가
서랍에 있는 잡동사니 담아서 보관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 싹 담아서 서랍에 딱 보관하면 보기도 딱 편하고 뭐가 들어있는지 딱 알고요. 또 작은 거는 뭐 화장품 샘플 받은 거니 이런 거 지저분한 것들 싹 담아서 서랍에 보관하실 때 이렇게 쓰시고, 조금 더 큰 거 이런 것들은 뭐 겨울 장갑이랄지 아니면 뭐 머플러 소품 같은 거 이렇게 담아서 보관하기도 좋아요. 서랍에다가 이렇게 보관할 때 유용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요. 버리지 않고 뭐 샐러드 박스라든지 이런 과일 박스 이런 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저번에 빈병 활용해서 만들었던 디퓨저인데요. 이렇게 꼬치에다가 요거는 양념병, 요것도 소금 담았던 병이고, 요거는 요것도 그냥 플라스틱 병이에요. 그냥 병이 예뻐서 여기도 그냥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플라스틱 병은 화장실에 두기 편하고요. 요거는 침실에 하나씩, 거실에 하나, 뭐 이렇게 해서 잠자다 보면 아주 아주 은은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공병으로 또 재활용 병으로 이렇게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요거는 그냥 상자인데요. 요거를 반으로 나눠서 정확히 안 재도. 오히려 신문을 붙여도 예쁜데 오늘따라 신문이 없네요. 그렇구나. 월마트 광고지예요. 배꼬 일로와. 쓰셔도 되고요. 또 커피 같은 거 이렇게 쿨라겐 홍삼 이런 거 꽂아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짜투리 천인데 버리지 말고 두셨다가요. 이렇게 해서 또 달아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 지워지네요. Nice meeting you. Happy Easter. Thank you. You like it here? Yeah. Okay. Here. Yeah, nice. How long have you been here? Almost 1 year. Oh, yeah. Yeah. Good.